강서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7월 소식을 전해드릴 감사 담당관 김진철, 건강관리과 장종욱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어서 조금은 막막한 7월인데요. 강서 까치뉴스 7월호, 구민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좋은 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기 주목해주세요. 가양동에 위치한 공암나루 근린공원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그동안 산책로가 울퉁불퉁해서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산책로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메타세콰이아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강서 까치뉴스 7호로 표지에 나온 멋진 산책길이 바로 공암나루 근린공원입니다. 이제 한강변까지 쾌적하게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겠죠? 교통 위반 과태료. 이제는 등기 우편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진 납세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와, 정말 편리해졌네요. 하지만 애초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우리 아이에게 평생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강서구는 아이들에게 생애 첫 책 선물을 주는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북스타트 사업이요? 그게 뭐죠?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국에서 시작된 독서 운동인데요. 강서구도 이 뜻에 동참하여 책을 통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강서구 거주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진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고 언어 발달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단순히 책만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독서 습관을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종욱 씨, 언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핫한 단어잖아요. 네, 코로나19로 언택트가 뜨고 있는데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자녀 교육법을 알려주는 실시간 온라인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고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튼튼 기억 강화, 온라인 강좌, 유튜브로 보는 똑똑한 강서 영어 TV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대서울병원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데요. 관공서나 지하철 등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사람 마주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서구가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KC대학교, 서울호소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바리스타, 유아음악지도사, 반려동물관리, 3D 모델링 등 다양한 과정을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강좌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뉴스 7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알찬 정보들이 많아 참 아쉽습니다. 특히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생활수칙과 코로나19를 대하는 마음가짐 칼럼도 꼭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을 맞아 멀리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을 불평하는 것보다는 오늘 당장 갈 수 있는 곳으로 산책을 가고 익숙하기만 했던 우리 동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한순간의 방심으로 지난 몇 개월의 노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역과 거리 두기에 더욱 신경 쓰면서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 담당관 김진철, 건강관리과 장종욱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